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메일 과제로 교훈 총 정리를 발표하게 된 2022-04418 일단 이메일 전까지 배운 적분의 내용은 적분, 비적분하고 기본 정리, 삼각 함수의 적분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적분입니다. 적분에서 첫 번째는 적분은 저수식처럼 나타낼 수 있고 이제 기하학의 분부적법에 기초하여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정의가 나왔으며 영어로는 integratio이라 하며 한자 뜻은 그대로 풀면 잘게 부순다는 것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미적분과 적분의 관계로 미분과 함께 적분은 미적분학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연산입니다. 이제 적분은 미분의 반대말이라 할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적분은 쌓는다는 것이며 미분은 미세하게 쪼개는 것이라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분의 종류입니다. 적분의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분과 이제 정적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정적분입니다. 일단 부정적분은 함수의 부정적인 역도함수, 원시함수라 불리며 이제 정의로는 정해지지 않는 적분을 의미합니다. 이제 식과 같이 적분하며 이제 C, D, const 등으로 표기되는 적분 산수가 형성되는 적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정적분입니다. 이제 정적분은 부정적분과 다르게 이제 정해진 적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확한 정의로는 닫힌 구간에서의 함수의 그래프 혹은 좌표축 따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하학의 구분부적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앞에 그래프처럼 그래프를 도형처럼 구분해 면적을 구해 웬만한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적분입니다. 그 다음은 다변수 함수의 이제 중적분이라고 불리는 적분입니다. 이는 정적분을 다변수 함수에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중적분은 정적분을 여러 번 하여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를 푸비니 정리라고 합니다. 이제 푸비니 정리는 두 변수에 대한 적분의 순서와 무관하다는 정리인데 중적분을 통해 위에 그래프처럼 빗금 표시되어 있는 아래의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변수 함수 중 이변수 함수는 이중적분을 하고 삼변수 함수는 삼중적분을 합니다. 그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소개할 내용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역사입니다. 기본 정리의 기본 형태를 토대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제임스 그레고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이작 베로우인데 아이작 베로우는 더욱 일반화된 형태로 이제 증명을 하였고 그의 제자인 세 번째 뉴턴은 관련된 수학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프니츠는 미적분학을 체계화하고 오늘날 사용되는 표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함수 미분의 개념과 함수 적분의 개념을 연결해주는 정리입니다.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1 기본 정리와 제2 기본 정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제1 기본 정리는 위에 보이는 식을 통해 G가 F의 부정적분의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연속 함수에 대한 역도 함수의 존재를 말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제2 기본 정리는 위의 정리대로 정적분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이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는지 나타냅니다. 또한 이를 기하학적으로 구분 부적법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정리 증명입니다. 함수 fx가 구간 AB 내에 x, x 플러스 h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이제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따라 이제 일식을 만족하는 점 시가 일식을 만족하는 점 C가 구간 XX 플러스 H 내에 존재합니다. 양변의 H가 0으로의 극한에 치하면 이식입니다. 이제 H가 0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C가 X로 가까워짐으로 3식이고 4식이 성립이 됩니다. 또한 5식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여섯 번째 식이 됩니다. 또 양변을 H로 나누고 H가 0으로의 극한에 치하면 일곱 번째 식이 되며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여덟 번째 식이 되며 이제 G' X는 f(x)가 성립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는 연속 함수에 대한 역도 함수의 존재와 G가 F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제2 기본 정리의 증명입니다. 일단 이는 제1 기본 정리를 이용해 증명하는 것인데 제1 기본 정리에 의해 일식은 부정적분 중 하나이고 f(x)가 f(x)의 부정적분이라면 이제 상수 c에 대해 이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3식이고 이제 적분의 성질 4식을 이용해 이제 c를 소개하여 5식처럼 증명이 됩니다. 이 증명은 위하는 다른 증명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구간 AB를 n등분한 것을 나타내는데 B는 XN, A는 X0임을 이용하여 FB-FA를 재배열하면 일식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 FX가 구간 XK-1, XK에서 연속이고 구간 XK-1, XK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 이식을 만족하는 CK가 구간 XK-1, XK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며, 3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이식을 재배열된 식에 대입하여 합으로 표현하면 4식이고, 양변의 n이 무한의 극한에 치하면 좌변은 상수로 남아 5식이 되며, 이제 x의 변량 xk 마이너스 sk 이제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은 xk 마이너스 xk 마이너스 1은 델타 x가 되며 이제 6식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식처럼 이제 합의 기호를 적분 기호로 바꾸고 델타 x를 dx로 표현하면 8식처럼 증명이 됩니다. 이 또한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적분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나타내는 증명입니다. 그 다음은 삼각함수 적분입니다. 이제 삼각함수 적분에는 이제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 이제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의 적분, 이제 코사인함수와 탄젠트함수의 적분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여섯 가지만 추려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인함수의 적분이고 이제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함수의 적분이고 이제 또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젠트함수의 적분입니다. 탄젠트함수의 적분은 또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커트 함수의 적분입니다. 시커트 함수의 적분은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시컨트 함수 적분입니다.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탄젠트 함수 적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